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23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립바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립바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뢸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립바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삶에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1년, 2년 시간은 지나가는데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뚜렷하게 뭐 새롭게 결정되어지는 일들도 없고 그냥 그렇게 시간은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때에도 아무리 지루하고 답답한 시간이 계속되고 있을 때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담겨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바울이 헤롯 아그립바 왕에게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 무죄한 것을 이렇게 변론할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변론하는 그 이야기가 오늘 또 내일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아 이게 헤롯 그 아그립바 왕과 또 버니게와 또 뭐 천부장도 있고 여러 시중에 높은 사람들도 있는데 아 이렇게 내 무죄한 것을 변론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그립바 왕은요 이 재판에 이 고소 사건에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바울을 풀어줄 그런 담당자 뭐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죠. 뭐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해 온 게 있습니다. 뭐 아무리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풀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을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이미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항소한, 이렇게 항고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 누굽니까 아그립바 왕에게 어떤 변론을 한다고 해도 뭐 풀려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 아니죠. 항소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 바울 마음에 아니 뭐 헤롯 아그립바 왕에게 무슨 뭐 변론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이렇게 아무 의미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게 없어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또 항고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요. 총독들은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에 이 벨릭스 총독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이 새로 부임한 이 베스도 총독이 오게 됐는데 뭐 벨릭스든 뭐 베스도든 재판을 해서 이 뭐 항고를 받고 고발을 받고 이 바울을 이렇게 재판을 해서 죄목을 못 찾아도 무죄를 선언하고 놔주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 그렇게 시간이 1년, 2년 흘러가고 구류 상태에서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참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들이 흘러나아가는 거죠. 뭔가 결정된 것도 없이 계속 그렇게 시간이 흘러나아갈 때, 그러나 여기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또 열심히 자기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바울 마음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 전 두 가지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다메섹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거기 보면 왕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이 왕들이 누군가, 아마 이 아그리빠 왕도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 그래서 신문 받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말입니다. 지금 아주 지루하고 답답한 똑같은 시간들이 1년, 2년 지나가고 있는데 변한 것 없어요. 뭐 총독이 바뀌었지만 뭐 이 총독이나 저 총독이나 똑같고 상황은 뭐 그렇게 변한 것은 없고 여전히 결정되어지는 것들도 없고 이렇게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뜻하신 그런 일들이 진행 중이라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이런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람은 왕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 헤롯 아그리빠 왕과 또 번이게 앞에서 또 천부장과 여러 이 도시의 이 높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유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인 줄로 알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유대인의 공회에서 그랬고요. 또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랬고요. 또 이번에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그랬고요. 또 다시 이제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계속 진행될 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고 그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의미에서는요,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시간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변화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또 비슷한 상황들이 반복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죠.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는 그런 현재 진행형의 상황인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나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런 기회들을 붙잡게 되죠. 그냥 그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라고 하면서 지나가게 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요, 하나님께서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그런 기회들이구나, 그런 기회를 이룰 수 있는 자리구나 라는 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난주에 살았던 그 하루처럼 아니면 어제처럼 비슷하게 그냥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질 만큼 비슷하게 지나갈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 그 기회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오늘 바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회로 삼고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데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기회들을 잘 살려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들고 함께 한 목소리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루하고 답답한 그런 시간이 계속되어 되어가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나아가고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들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또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나아가는 오늘 하루 또 우리 달라스 연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병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치유하여 달라고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또 갖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